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 보고 정말 씁쓸하시죠? 아, 계속해서 골이 좀 깊어져 가는데요. 월요일 딱 하루 빼고 우리 외국인과 기관들이 일제히 팔고 있어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올라갈 때는 개인들의 매수세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갔습니다만은 지수 하방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건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있어줘야 힘을 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느끼는 두 가지는 이제 3천까지 깨졌네 참 씁쓸하다라는 네. 것과 그래서 저희가 2주 전부터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은 현금으로 갖고 계시라라는 말을 그래서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또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리고 나중에 한 3개월 후에 봤을 때 3개월 수익률이 꽤 좋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오늘도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 3,100포인트 선에서 문 열었던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6%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2,990선을 벗어난 채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고점 대비 오름폭을 빠르게 반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928포인트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현재 3.35%의 하락세 코스닥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장세에서도 오늘 급등 급락 하는 종목들이 살펴지는데요. 막상막가 통해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급등했던 막상 종목들입니다. 오늘 한국 가구가 장중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녹십자 랩셀 25%, 그 밖에 BGF 리테일과 크라운제가 그리고 W게임즈가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자, 먼저 녹십자 랩셀 오늘 호재 속에 반응을 해줬습니다. 아, 장중 15만 원을 터치했었는데요. 미국 머크와 2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아, 하지만 이 녹십자 랩셀도 오른 폭을 줄여가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18%의 상승으로 14만 원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라운제과도 오늘 정말 시세분출 강하게 나왔는데요. 중국의 실물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기대감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현재 크라운제과는 2.73%, 윗골이 좀 길게 달고 있고요. 역시 변동성이 좀 커 보입니다. 1,150원 선에서 등락 이어갑니다. 자, 마카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카 종목 안에는 첼시스 가 10% 그리고 금호 HT가 오늘 17%의 급락세를 보였고요. 휠라홀딩스, LG전자 그리고 한화생명까지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자, LG전자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놨었죠. 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은 3조 원을 넘기기도 하면서 이 배당금도 2010년 이후에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하고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전자 현재 6%가 넘는 하락으로 15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한화생명도 이번 주 월요일 빼고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판매 조직 분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노조가 반발을 하면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한화생명 현재 5%의 하락으로 2,5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갑니다. 자, 오늘 막상 마카 안에서 어떤 종목 담아갈 수 있을까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임영훈 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BGF 리테일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이버와 손을 잡고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하겠다 이야기 나와주면서 어제 오늘 빨간불 켰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역시 좀 변동성이 좀 커 보입니다. 현재 구간 BGF 리테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아, 예, 일단은 뭐 좀 BGF 리테일 뭐 그 종목을 설명하기 앞서서 일단 좀 간단히 시장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시장이 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다가 이제는 좀 전반적으로 조정 구간에 돌입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조정이 어디까지 더 이어질지는 이제 뭐 좀 더 지켜봐야지 알겠지만은 일단 현재 구간으로서는 뭐 신규 매수 종목을 자꾸 찾기보다는 뭐 일단은 보유 종목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 뭐 좀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안 좋은 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그런 거를 찾는 노력보다
것보다는 조금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좀 관리를 할지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정 구간 이후로 다시 또 재상승을 할 때 또 주도주 군들이 기존 주도주가 계속 다시 갈지 아니면은 또 종목이 좀 주도주가 바뀔지 약간 뭐 그런 것도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 보시면 이제 뭐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뭐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 다변화 그다음에 또 플랫폼 기업들과 제휴 등을 하면서 이제 변화를 계속 시도 중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호재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조금 됐다고 판단하고 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상승폭이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매수 접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GS 리테일하고 비교를 해보셔도 이게 좀 당장 실적이 크게 개선될 일은 좀 없어 보입니다. 리테일 이미 좀 선반영됐다라는 이야기 신규 진입은 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W게임즈 앞서 나온 리포트 보니까 당분간은 신작 모멘텀, 성장 모멘텀 없어 보인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나와주더라고요. 그래도 W게임즈는 오늘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최근에 게임주들이 조금씩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신작 기대감이 있는 그런 게임주 위주로 좀 이제 소폭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W게임즈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신작 모멘텀은 좀 없는 상태라서 좀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여타 게임주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냥 조금 길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당분간 좀 답답하겠지만 평가 국면이 좀 또 갑자기 어느 순간 또 해소되는 국면이 오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또 이렇게 사 모아 가셔도 좀 괜찮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W게임즈 그럼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 8만 원이고 이제 손절가는 5만 7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5만 7천 원, W게임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휠라홀딩스 올해 투자에 집중을 하면서 수익성 개선 더딜 거다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6만 4천 원에서 6만 원으로 내렸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체질 개선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입니다.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일이고요. 하지만 뭐 당분간 좀 이제 실적 개선이나 뭐 그런 거는 기대하기 힘들고 주가 자체도 그렇게 별로 재미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것도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휠라 홀딩스도 신규 접근 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두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1월 12일에 네이버 그리고 다우기술 주셨습니다. 네이버가 23% 수익 중이고요. 다우기술도 역시 23%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 두 종목은 현금화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네이버는 뭐 일단은 뭐 다시들 아시겠지만 이제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계속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웹툰, 웹소설 등 이제 미디어 쪽에서도 확장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또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하고도 또 미팅이 있었다는 얘기가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근데 최근 뭐 BGF 리테일도 아까 설명하셨듯이 좀 유통업체들하고도 계속 협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냥 별로 큰 비용 안 들이고 가진 플랫폼을 이용해서 계속 지금 사업 영향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앞으로도 뭐 컨택트 언택트 그런 걸 떠나서 경기 상황 떠나서 계속 좀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그 작년 8월까지 가파르게 올랐다가 9월부터 12월 사이에 오랜 기간 조정을 겪고 이제부터 좀 재상승 중이기 때문에 뭐 추세 유지가 좀 당분간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뭐 홀딩하셔도 좋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는 보유했다면 계속 끌고 가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그럼 다우기술은 어떻게 볼까요? 예, 그때 제가 다우기술을 소개했을 당시에 시장에서는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증권주가 뭐 좋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꽤 올라온 상태고 그래서 증권주보다는 차라리 키움 증권의 최대 주주인 다우기술을 좀 공략해보자 약간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좀 시장이 강세장이었으면은 추가 상승이 좀 더 기대해볼 만했을 텐데 지금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좀 짧게 끊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좀 여기서 큰 폭의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냥 좀 바이앤홀드 투자 관점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변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우 기술 저평가 구간이기는 하지만 현재 시장 변동성이 참 크다 보니까요. 짧게 방망이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막상막하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임영훈 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